자, 오늘 서바이벌 시리즈 끝나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또 러에서 한 주간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 찾아보는 위클리 모먼트 시간 첫 순서는 마벨의 실리와 미스테리오 부자 간에 싸웠던 핸디캡 매치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레이와 도미닉이 이미 각각 바비에게 패했었고 굴욕을 맛봤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둘이 같이 싸워라, 핸디캡 매치를 만들었어요. 네, 레이 미스테리오 입장에서는 이 핸디캡 매치 자체로도 엄청난 또 굴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굴욕을 넘어서 정말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비레 실리의 강력함이 지금 뭐 상상 초월이에요. 네, MVP가 경기 전에 막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닉이 너무 약하고 또 어린애니까 그냥 데리고 집에 가라. 뭐 글쎄요, 도미닉을 낮게 평가하면서 오히려 레이의 분노를 끌어냈지만 경기는 실제로 치러지게 됐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실제로 도미닉과 레이가 힘을 합치면서 더블로 뭐 스플래시 장렬시키고 6-1 나이도 넣으면서 바비를 상당히 몰아붙였는가 싶었는데 바비가 그걸 다 뚫어내더라고요. 네, 정말 뭐 미스테리오 부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바비를 실리는 지금 최전성기예요. 너무나 강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좋지만 잘 싸운 또 미스테리오 부자의 모습까지 현장 그리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태그 타이밍 왔는데요. 태그됩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100%가 아닌 바비르 실리를 맞아 싸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가죠. 럭 쪽에서 럭페의 몸을 짓지 않게 킥으로 반겨 그 모두 눈살으로 착지했고요. 돌면서 세틀라이트 디디트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도미닉이 뒤에서 다리를 잡아주면서 그 회전력으로 바비를 쓰러뜨립니다. 태그가 인정됐기 때문에 도미닉이 커버를 해보지만 턴카운트. 바로 이런 부분이 미스테리오 부자가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확실히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아들이잖아요. 네. 태그 됐습니다. 세플레임 넘어가진 않는데요. 레이가 스티디 세컨드로. 자, 거칠게 넣어놨습니다. 턱아웃. 레이 미스테리오와 도미닉 계속 같이 활약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바디를 쓰러뜨리고. 나 더블 6-1-9이 나올 수 있겠죠. 갑니다. 레이와 도미닉이 아까 바비를 실리 쪽으로 6-1-9을 함께 넣었습니다. 도미닉 올라갔고요. 프로그 스플래시 제대로 높았어요. 에디 역시 프로그 스플래시로 레이 미스테리오까지 카운트 원투. 아, 도미닉이 무게까지 증가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킥아웃. 그제가 6-1-9 이후에 두 대 프로그 스플래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지금 일어나는 강력함을 보여주는 바비를 실리고요. 네. 아, 이게 핸드캡 매치가 진짜 맞는 건가요? 바벨의 실리가 너무 강력한데 도미닉은 잠깐 넘겨놓고 슬피어. 아, 도미닉이 뛰어내립니다만 상태 좋지 않습니다. 아, 붙잡히면서 허트락 들어갔어요. 아. 아, 아까 MVP가 언급했던 상처 입은 아들.